지난주에 이어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와 세계 각국 인사들과의 면담이 이번 주에도 온라인으로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23일 페넬라 무칸가라 전 탄자니아 청소년부 장관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24일에는 인도 CLF 소속 목회자들 그리고 마하무드 바오미아 가나 부통령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26일에는 인도 그레이스 TV, 그레이스 TV HD, 가스펠 TV, 아룰와꾸 기독교 방송국과의 MOU 체결이 있었고 같은 날 조로비발로 코트디부아르 역량 강화 부정부패 퇴치부 장관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27일에는 인도와 앙골라 CLF 목회자들과의 면담이 있었고 빅터 하투탈레 나미비아 국무총리실 인사기획국장과의 면담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온라인 월드캠프 축사를 계기로 성사된 마하무드 바오미아 가나 부통령과의 면담은 2017년 박옥수 목사와 면담했던 나나 아쿠포 대통령의 안부와 함께 가나 청소년들을 위한 마인드 교육 본격 도입과 청소년 센터 건립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됐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I look forward to that. And I think that you can expect a lot of support from our government towards the youth resource center that you're talking about. 교육 센터를 So we will give you the support that you need to construct these facilities for the youth in Ghana. 면담 후에는 바오미아 부통령에게 월드캠프 축사에 대한 감사패를 증정했습니다. 계속되는 온라인 면담을 통해 세계 각국의 마인드 교육과 복음 전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강남교회 주일학교가 8월 한 달간 5차례에 걸쳐 온라인 글로벌 키즈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된 글로벌 키즈캠프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즌3가 된 이번 8월 캠프에는 인도,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지역과 토고, 베냉 등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 가나, 에스와티니 등의 영어권 아프리카 국가 등 언어권별로 캠프를 진행해 박옥수 목사가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영어 찬송과 율동 배우기, 어린이 간증 다큐 영상, 마인드 단막극, 온라인 글로벌 장기 자랑 쇼 등 재미있고 새로운 프로그램들로 꾸며졌습니다. 특히 주일학교 댄스팀의 대상 수상작인 퍼즐에서는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세계를 전하고 이어진 말씀 시간에는 주강사 장영철 목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눈, 턱과 생긴 힘이 Con nhận được là Giăng Baptist đã đặt tay lên đầu của Chúa Giêsu và tội lỗi của thế gian đã truyền vào Chúa Giêsu. Con nhận được Giăng đoạn 1 câu 29 thì trên con của Đức Chúa Trời là đấng cất tội lỗi của thế gian đi và con không còn tội nữa. Con rất cảm ơn Chúa Giêsu. 강남교회 주일학교는 오는 9월 일본 어린이들을 위한 온라인 키즈캠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8월 26일 기쁜 소식 양천교회에서 운영하는 민간 외교단체 커넥트팀이 한국문화 컨텐츠를 활용해 전 세계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0주차를 맞이한 커넥트는 집콕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교사로 활동하는 양천교회 청년들은 하트 커넥티드라는 주제로 개인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여름 캠프 중 박옥수 목사의 강연을 토대로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총 573명의 학생들과 개인 면담을 하고 있으며 매주 진행되는 교사 모임에서 이현목 목사는 우리 안에 전도를 제일 잘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제일 전도 잘하는 사람이다 라며 교사들을 독려했습니다. 코리아 커넥트를 통해 연결된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퍼스널 카운셀링 1대1 미팅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사는 아미라는 한 친구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는 3년 전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남은 가족들도 죽을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슬픔에 빠져 매일 우울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미가 복음을 듣고 나의 어려움과 슬픔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정말 너무 행복해했습니다. 교사 모임 때 목사님께서 우리는 전도를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전도를 제일 잘하니 입만 열어도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커넥트를 통해 더 많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에 정말 감사합니다. 커넥트 팀은 해외 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꿈을 심어주며 전 세계를 아우르는 단체로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광명교회 주일학교 마인드팀은 8월 20일과 21일 여름방학 특별 온라인 인성예절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나 돌봄교실 등 방학 중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으로 어려워하는 교육기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으며 콜센터 및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펼쳤습니다. 캠프에는 서울 경기 지역의 지역 아동센터, 온종일 돌봄센터, 초등 돌봄교실, 키움센터 등 13개 센터 단체의 참가자들을 포함해 어린이 300여 명이 참가했고 서울시 구로구 의회 박동웅 의장이 축사했습니다. 음악 퀴즈, 키컬체조, 랜선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 속에 광명교회 김성삼 목사는 미국 복싱 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을 예화로 멘토와의 연결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인성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마인드 레크리에이션 날의 인성서당은 개인과 함께 마인드를 배우는 시간이 됐습니다. 광명교회 주일학교 마인드팀은 다가오는 9월에도 돌봄교실 및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안산교회 주일학교팀은 8월 21일부터 온라인 인성예절 교육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제1탄 한국편을 시작으로 2탄 IT, 3탄 베트남편으로 지루한 방학생활을 보내던 학생들에게 IT와 베트남 소개 영상은 큰 흥미를 일으켰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10명의 동생을 돌보는 IT 어린이의 일상을 소개하는 영상 시청 후 한영은 마인드 강사가 행복 생명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안산 지역 탈북가정 어린이들도 참석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지내는 IT 어린이가 인상 깊었다는 소감을 전하며 앞으로의 캠프도 기대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선캠 만들기, 부채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고 자녀와 함께 인성예절 교육 캠프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만들기 인증샷과 함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안산교회 주일학교팀은 세계 여러 나라를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울산교회는 지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 죄에서 벗어나 행복을 찾았다라는 주제로 울산지역 성경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방역을 위해 이번 세미나는 유튜브와 줌을 통해 진행됐고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행사는 울산지역 교육전도사들의 구원 간증에 이어 그라시아삽 상단의 공연, 강사 김종호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고 김종호 목사는 베드로후서 1장을 인용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설명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흘간 이어진 성경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들은 기쁨과 소망을 마음에 한가득 담았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다문화팀은 지난 24일 인천지역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온라인 다문화 존중 교육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다문화팀은 복음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길 바라는 교회와 종의 마음을 받아 이번 행사를 개최했다고 전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마음을 열면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의 마음을 열면 예수님과 친구가 돼 의인이 된다고 하며 참가자 100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천교회 다문화팀은 향후 활동을 통해 많은 다문화 주민들에게 밝고 소망 가득 찬 삶을 선물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는 8월 21일 온라인 어린이 인성 캠프 마음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해를 개최했습니다. 3회째인 이번 캠프에는 중랑, 구리, 노원 육아 카페와 지역 아동센터에 펼친 홍보를 통해 80여 명이 참석했고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강연 시간에는 마음의 브레이크인 자제력을 길러 인생을 멋지게 운전하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강연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은 방탈출 미션과 과학실험 등으로 엄마와 아이 모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동서울교회 주일학교팀은 키즈 인성 캠프를 통해 만난 아이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 러시아어권팀이 지난 24일 고려인을 위한 온라인 한국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한국문화체험 행사는 코로나 이후 온라인으로 전환돼 한국문화유산 랜선체험, 명작 소설을 각색한 우동 한 그릇,
영화 감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이어 마인드 강연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이 고립되면 악한 영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을 열고 교회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필름 Одна чашка лапши, хороший фильм, мне понравился. Это фильм о потере кормильца одной семьи, которые ходили ежегодно на кладбище и проходили мимо лапшичной, заходили. Хозяин лапшичной им помогал и духовно, и самое. В результате мальчик вырос, выучился на врача, стал врачом. И когда хозяину лапшичной были трудные времена, он помог им. И это говорит о чем? Что Бог дал им возможность встретиться, помочь друг другу. И надо верить, что Бог всегда поможет вам и никогда не бросит вас в трудную минуту. 인천교회 러시아권팀은 한국에서 정착해 살아가는 고려인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 학생회는 지난 14일 중고생을 위한 원데이 리더십 클래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클래스는 리더십과 도전에 관한 마인드를 주제로 진행됐고 김계수 아프리카 브룬디 명예영사가 선배들의 이야기를 통해 국제적인 리더가 되길 바란다라는 축사를 전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 전문가인 김용희 강사는 진정한 도전은 조건과 상관없이 부딪혀보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강연이 끝난 후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과 마인드토크 시간을 통해 주제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클래스에 신청한 것이 도전이었고 강연 내용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동서울교회 학생회는 앞으로도 꾸준히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